가평, 보천, 보천 가평을 생기공이시고 경기도 31기 시군을 불철기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한자국이신 우리 최춘실 국회의원님을 모셔서 왜 내일 반드시 대통령은 윤석열이 당선되어야 되는 말씀을 정해주겠습니다. 실천 보러 오셨습니다. 대통령은 가평 국민 여러분 최춘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까지 왔죠? 정말 안 갈 것 같은 날짜가 22일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인사 대참령. 우리는 모든 정성을 다했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리기 전에 가평 국민의 뜻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다 선택하셨죠? 오늘 여기에 나오신 어르신들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김진성 회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과 함께 저희 사기 묶어드려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사실은 총정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그 전날 한 번씩 다 훑어보고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거 정리하는 날짜가 바로 그날 아닙니까?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가 우리가 아무리 비밀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 말을 참기 어려운 게 사람들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TV에서 열매를 구하고 있는 그 장면이 보이는데 대개 들려오는 전화상의 얘기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많이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기고 있다는 얘기가 우리한테 들려올 때 그것이 그냥 근거 없는 얘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찌라시도 나온 출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그래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구나 이거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더욱이 이 가평에서의 유세가 저에게는 보람차고 신진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시죠. 이 정부는 코로나 정책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백신 정책 하나 제대로 펼치지 못해서 또 그것을 자기들의 선거에 이용하려고 온갖 모략을 다 부렸습니다. 어제까지 여러분들 사전투표의 그 불법성에 대해 가지고 다 펼쳐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우리당에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봉투에 넣어서 그것을 끝간에 넣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선거리가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질타하고 강하게 요구해서 이제 바로 그 선거 당일날 코로나 확진자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함으로 직접 만난 직접 선거의 원칙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 한 가지 해결된 부분은 그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습니다. 이거 선거 맞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불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불법 선거 부정 선거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출한 지지를 받고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많은 우리 지지자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에도 우리가 이긴다. 아무리 저들이 부정선거를 획득해도 이 4.7 보궐선거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에 들은 얘기는 여기서 수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그 정도면 민주당이 부정선거에도 우리가 이깁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내일 3월 9일 선거 때 사전 투표하신 모든 분은 투표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정성스러운 학교를 찍어주셔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강요하는 백신 패스도 없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철폐하고 그 다음에 인원 규정 철폐하고 시간 제한 철폐해서 우리 각종 시내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잘 살 수 있게 또 마음껏 영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 모두 가능합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저들은 집권하자마자 쓴 것이 바로 우리에게 경제 사절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 걸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이 정책, 이게 과연 우리 서민을 위하고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또 기업을 위한 것입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그 비용의 시간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어떤 형태로 보건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52시간 근로제를 내걸 때 밤이 있는 가정생활, 저녁이 있는 우리 사회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소득이 창출되고 나한테 소득이 충분히 보장돼야 밤에 나가서 우리가 음식도 사먹고 영화도 관람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이런 거 다 막아놓고 우리들의 삶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 호구성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자영업자가 다 알고 소상공인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일 우리가 이재명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윤석열을 선택해서 윤석열로 하여금 우리 지역사회, 우리의 생활, 우리의 기본권 모든 것을 찾아서 여러분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우리 주권정신이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 정부에 대한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이제 이것을 결정한 날이 바로 내일 3월 9일입니다. 내일이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고 정치적 현실이 바뀌고 우리 사회가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일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표를 몰아주셔서 이제 국민의힘이 정치적 모든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선봉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우뚝 설 것이고 지역에서는 저 최준식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 뜻을 맞춰서 합평 발전 기록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결정될 그 사람들 결론없다 선거입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가평과 포천 또 경기도 또 대한민국의 발전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수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 하루 동안에 오늘 돌아가시면 내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상의하시고 그 가족들이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파하시고 내 이웃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셔서 이제 어떤 선택이 우리나라를 구하고 우리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하루 남은 오늘을 아주 귀하게 쓸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대세가 사실상 결정났습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대통령이 됩니다.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큰 이슈로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 확실하게 믿으시죠? 절체의 결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시면은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가 지난 5년을 다 불치시키고 이제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그와 같은 대한민국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인사 대천명의 그 정신으로 이제는 각종 국민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이미 모든 분이 내 마음을 결정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주변에 단 한 표라도 더 저희들에게 몰아주십시오. 그리고 완벽하게 이기는 그 승리의 내일을 함께 맛보시기를 권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을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할 게 없습니다. 국민들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구원을 외치고 오늘은 우리 후보들 여러분께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했습니다는 뜻으로 큰 절을 올리려고 합니다. 절을 올리는 것은 이제 저희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각종 국민의 결정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각종 국민은 국민의 힘과 윤석열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구호 외칩니다. 합평과 호천이 이기면 경기도가 이긴다. 경기도가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대한민국이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된다. 이걸 하겠습니다. 합평과 호천이 이기면 경기도가 이긴다. 경기도가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이긴다. 대한민국이 이기면 윤석열 내일 대통령 된다. 된다. 고맙습니다. 많이 끌어주세요.